코로나19 후유증, 브레인포그. 요즘 우리를 휘덮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걸려도 완치되면 그만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꽤 많은 사람들이 완치 후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완치자들 중 3분의 1 정도가 기침, 피로, 호흡곤란 등 후유증을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있습니다. 수치만으로는 실감이 안 난다고요? 코로나19 완치자들이 자신이 겪고 있는 후유증에 대해 SNS에 올리는 글들을 보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부산 47번 환자인 박현 부산대학교 기계공학과 겸임교수가 있는데요. 박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각종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박 교수와 같이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기에 코로나19 완치자 대신 회복자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완치 후유증 중 오늘 소개할 건 브레인포그입니다. 브레인포그를 직역하면 뇌안개인데요. 표현 그대로 머릿속이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박 교수가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겪고 있는 후유증을 이야기하며 자세한 내용까지 언급했던 후유증인데요. 박 교수는 조금만 집중해도 머리가 아프고 방금 했던 거나 하려고 했던 걸 기억 못하는 일이 너무 흔하다며 자신의 증상을 묘사했습니다. 브레인포그를 겪는 사람들은 이러한 증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피로감과 우울감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뇌세포를 파괴하고 뇌 속에서 염증을 일으키는데요. 이는 신경합병증의 원인이 되고 브레인포그 현상을 야기합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혈관이 있는 모든 부위를 공격한다며 코로나19 후유증이 발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또한 브레인포그는 주로 나이 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증상이지만 젊은 완치자들의 30에서 50% 정도도 겪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레인포그가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새로 발견된 건 아니고 원래 존재하던 인지기능장애의 한 종류입니다. 브레인포그의 원인으로는 단백질 부족, 수면 부족이 있습니다. 갱년기나 임신기간에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브레인포그 증상들을 막거나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단백질, 비타민 등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잠을 충분히 오래 자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꾸준히 과하지 않은 운동까지 더해진다면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꼭 씀으로써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는 것도 방법이죠. 머릿속이 희미해지는 브레인포그. 많은 코로나19 완치자들이 겪고 있는 후유증입니다. 나이,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코로나19, 그리고 완치되더라도 따라오는 각종 후유증. 그 누구도 절대 무시할 수 없다는 점 인지하셨나요? 외출 시 마스크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